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신도시는 잘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젊은 사람들은 20대, 대부분 30대 분들이 신도시에 많이 살죠. 신도시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도 좋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 집들도 대부분 새 신축 아파트입니다. 도시 역시 잘 구획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편하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녹지도 많죠.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게다가 집값도 서울이나 구도심 대비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특히 전세 가격은 신축 기준으로 2억에서 3억 사이죠. 그것도 국평이요. 이러다 보니 신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신축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도 많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구도심이나 서울 등에 자리를 잡아서 굳이 신도시로 이동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통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과감하게 자리를 옮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이런 신도시에는 계획적으로 상가와 상권이 구획이 됩니다. 상가들과 빌딩을 한 곳으로 몰아서 억지로 상권을 만들죠. 신도시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도록요. 하지만 최근 신도시 상가를 찾아가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지어져 완공이 되어 있지만 세입자도 투자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유는 바로 활성화입니다.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즉, 상가를 투자해도 세입자가 오지 않고 상가에 입점을 하더라도 손님이 오지 않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쓰지 않는 데 있습니다. 0%대를 기록하던 금리가 껑충 뛰면서 부채가 많은 있는 30대와 40대가 소비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죠. 수입은 일정한데 반해 은행 이자 부담은 오르다 보니 지출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죠. 신도시 상가들이 괜히 망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끌족 몰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공동묘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기간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간 대체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가 현재 소비를 줄이고 대신 저축을 더 많이 해서 미래 소비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따라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분위에서 3분위는 금리 상승 손해층, 5분위는 금리 상승 취약층, 9분위에서 10분위를 금리 상승 이득층 등으로 분류되죠. 쉽게 말해 기존 대출액이 적고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이득을 보고 반대일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당연한 논리지만 이론으로 접하는 것과 현실로 겪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죠. 과거 0%대 금리를 기록하던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30대와 40세대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소비를 줄여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시점이 겹쳤을 때 30대와 40대가 대거 몰렸던 화성, 양주, 검단 등 신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60%에서 80%까지 최대한 당겨서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상황이죠.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같은 경우 2021년 은행에서 5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동탄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입자금은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4억 7천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등을 통해 마련했죠. 아파트 매입가는 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시행 초기 200만 원대였던 원리금은 2023년 지난해 300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3%대에 불과했던 주담대 이자가 2배가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죠. 2021년 0%대 수준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금리가 더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죠.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는데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자와 공과금, 필수생활비를 빼면
정말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죠. 지금 전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영끌족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방까지 거의 대부분 비슷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고금리 여파가 지역 경제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쩍 늘어난 이자 부담에 신도시 입주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저렴한 대형 마트나 온라인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신도시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19년부터 동탄 신도시에서 코프집과 카페를 운영해왔다는 한 사장님은 여러 지역에서 장사를 해봤지만 신도시가 경기에 가장 예민한 한 것 같다며 예전 금리가 낮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연매출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약 20%가량 감소했다고 하죠. 이 씨 외에도 수많은 신도시 자영업자들 역시 신도시 소비력에 실망했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무리하게 대출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금리가 오르면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다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가 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다고 적었죠. 신도시는 잘 될 때와 힘들 때의 차이가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현재 경기에 민감하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젊은 영끌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자신감들은 있어 한번 소비를 하면 통 크게 하지만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을 경우 모두 동시에 주머니를 닫아버리는 상황이죠.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어진 지 1년 이상이 된 빌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실은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하지 않으니 빌딩의 구분 상가의 상점들이 입점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멋모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에서 1년, 2년째 공실이죠. 처음에는 분양받은 가격이 높아서 월세를 비싸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신도시고 아파트도 많으니 세입자들이 잘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겠죠. 오판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세입자는 찾아오지 않고 공실의 은행 이자만 주구장창 내야 하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계속 나가는 시스템이죠. 결국 월세를 내리고 상가도 매매로 내놓았지만 지금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들어온 세입자들도 눈치 보고 빠져나가려는 상황이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끌족들. 무리해서 과감하게 내 집은 마련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 금리 상승기라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집값을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했죠.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한 젊은 층의 소비력 감소는 그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담대를 다 갚아야 하는 20년 뒤, 30년 뒤가 될까요? 신도시가 헌도시가 될 때쯤일 것 같네요. 마치 지금은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재건축을 해야 할 시기가 되고 30년 전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퇴직한 자금으로 재건축을 하려 하듯이 말이죠. 신도시 영끌족들의 소비는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신도시 상가와 상점들의 매출이 당분간은 쉽게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도시의 빌딩에는 공실이 늘어날 것이고 신도시의 점포들은 채워지기보다는 비워지기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고금리 여파의 신도시의 30대, 40대에 젊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과연 언제쯤 열릴까요?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금리 폭탄 고스란히 맞은 신도시 거주 영끌족들은 오늘도 돈 벌어서 이자 내기 바쁜 삶을 살고 있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